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던 40대 남성이 한 형사의 남다른 눈썰미 때문에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마침 편의점을 찾았던 18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가 다른 사람의 카드인 걸 알아채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끝에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편의점 계산대로 접근하더니 담배를 두 보루 사갑니다. 1분 뒤 돌아온 남성, 담배를 한 보루 더 구매한 뒤 자리를 뜹니다. 잠시 후 또다시 돌아와 담배를 사려는 순간 옆에 있던 손님이 카드를 낚아챈 뒤 본인 카드인지 묻자 벼랑간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편의점 문밖까지 이어진 격렬한 육탄전. 8분 만에 남성을 제압한 손님은 18년 동안 형사 생활을 이어온 대전 중부경찰서 김민규 경위였습니다. 잠시 음료수를 사려고 편의점에 들른 김경희는 담배를 반복해서 보루째 사가는 모습을 보고 형사의 촉이 발동했습니다. 범죄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담배를 보루째 구입하는 그런 피해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입할 때 이건 뭐 거의 범죄로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은 대전역 대합실에서 신용카드를 주운 뒤 약 1km 떨어진 이곳 편의점까지 찾아와 범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주운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순간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 최소 3가지 이상의 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카드 습득 시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운 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점유이탈물 횡령죄나 사기죄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준 카드를 혹시 습득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경찰 관서에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 생활을 하면서 쌓인 남다른 촉을 발휘해 범인 검거에 나선 현직 경찰의 기지가 신용카드 무단 사용에 따른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